This is alive.참고사항, 이 영상은 2019년에 찍었지만 귀찮아서 편집을 안 하다가 이제서야 올리는 영상입니다. 코로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하이트 플레이스 체크아웃하고 아난타라고 들었습니다. 샨 하이웨이 카페. 아, 오케이, 오케이. 태국말 몰라서 대충 감으로 알아듣는 중이에요. 아난타라 사톤 호텔 제가 좋아해서 또 왔어요. 방 배정받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난타라로 와서 지금 체크인 했는데 방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호텔 가성비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이 방도 한 15만원 대면 잡는데 투베드 스위트고 친구가 와서 친구랑 같이 묵으려고 나는 이 방 잡았습니다. 원베드 스위트 룸도 10만원대 8만원 이 정도까지도 내려가는데 가성비도 좋고 방도 좋고 방도 크고 일단 서비스도 너무 좋고 해서 자주 오는 호텔입니다.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스커버리 멤버십 있으면 방 업그레이드도 해줘서 개꿀입니다. 레지던스형이지만 방이 꽤 넓어요. 끝번호가 3, 4, 5로 끝나는 방번호가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방은 침대가 두 개 있네요. 에이. 하이. 피곤해 죽으려고 하는 친구는 뒤로 하고 큰 방으로 갑시다. 큰 방은 통창으로 되어 있고 나름 넓다고 생각이 드네요. 큰 방 베란다 뷰도 너무너무 좋네요. 날씨가 좋아 뷰도 끝내줍니다. 그리고 짐 놓는 곳. So, shall we check out the pool or not? Yeah, we should. Okay. This is the pool. 수영장 보러 갔는데. I've never seen this before. Really? Okay. Look at the unicorn thing. Oh my god, what are they doing? They never did it before. Oh. You want to try? Live mud crab? This is alive. 뭘 하고 있네요. 체크인하면서 봤던 저녁 뷔페인가봐요. 투숙 그렇게 많이 했는데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수영장인데 시간이 없어서 딱히 수영은 안 했어요. 하실 때 느낌 또 다르고 저녁의 느낌 또 다르죠. 그리고 루프탑 바 역시 잠깐 구경하러 올라왔습니다. Upstairs. I came too late. 날씨가 좋아서 오늘의 뷰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Very well. 아직 손님은 아무도 없는데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어서 뷰가 정말 아름답네요. 이따가 저녁에 밥 먹으러 다시 와야겠습니다. What I wanna do? What do you wanna do? I think. Paparazzi. Yeah, for Hong Kong CEO. 그리고 이제 운동하러 내려왔습니다. What's wrong? Ping pong. There's a ping pong. Let's play. This is a gym, but I don't wear slippers. I see. So you can work out something. Yeah. Hello.
오늘은 어깨 조졌습니다. 이렇게 운동 조금 하고 셀카 찍고 뭐 그렇게 운동 끝냈습니다. 운동이 끝나서 이제 이쪽에 루프탑 바에 준이라는 있는데 거기 가서 저녁 먹을까 합니다. 씻고 거기서 봬요. 이제 씻으러 방에 갑니다. 운동 끝나고 잠깐 샤워하고 2층에 있는 루프탑 바에 있는 식당 가서 식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러 루프탑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녁 되니까 루프탑 느낌이 또 다르죠? 보라보라한 게 예쁩니다. 크, 야경도 너무 이쁘고. 저번 아난타라 브이로그에서 봤다고요? 아, 그냥 한 번 더 봐주세요. 제가 이 뷰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아난타라 사톤 호텔 문 닫아서 이제 앞으로 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대리만족이라도 해주세요. 아, 저녁 되니까 사람이 좀 있죠? 홍콩. 이제 식사를 좀 해볼 겁니다. 메뉴판 보고 코스 메뉴로 주문했습니다. 루프탑에 있는 식당 와서 간단하게 술이랑 음료 조금 시키고 식사 간단하게 하러 왔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이스하고 또 음식도 잘 나오고 술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식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에피타이저. Just standard. Yeah, just standard. Our ingredient in all except the nut. Yeah. And may I present you for the first thing. This is for the maltose. This is with the semi-dry of the black olive. This is for the mixed seaweed. Okra chip. 그 다음에는 메인 메뉴 나왔습니다. 리버리쉬 for coloring. It's your worst nightmare. It's worst nightmare, but vegetables. Yeah. The only green is on top of your bread. That's the only green you have. It's like a parsley. You mean parsley? For you, just for the orange reduction. Make more refreshment.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건 푸아그라예요. 메인 메뉴가 초록초록하지만 굉장히 맛있었어요. 또 다른 메인 메뉴는 생선 요리였습니다. 초록초록하지만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음식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놀랐네요. 음식을 가볍게 식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메뉴들을 조졌는데 지난번 영상과는 다르게 이번 음식들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약간 프레쉬한 느낌과 더불어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음식이었어요. 아난타라 사톤 호텔이 문을 닫아서 이제 너무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방에 돌아왔어요. 다음 브이로그로 이어집니다.